저랑 같은 나이네요. 진짜. 참, 이 나이가 보면 애 쓰고 산 세월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 사람으로 인한 내가 아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게 보이거든. 조금 내가 언니를 보면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 좀 많이 아픈 구석이 보여. 가슴이 애린다. 그런 게 보여. 근데, 지금 언니가 기운 자체가 이렇게 보면 너무, 탁해. 너무 탁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언니가 도화는 만발이 돼 있어. 꽃은 피어져 있는데, 벌라비가 다, 막, 꽃이 피어 있으면 벌라비가 당연히 있을 법이고, 그지? 근데 쓰잘데기 없는 벌라비들이 너무 꼬이다 보니까, 언니가 이게 진짜 내 인연인지, 저게 내 인연인지, 갈팡질팡, 꽃은 꽃이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뭘 다 주고 있어, 언니가. 그지 않아? 어?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는 남자를 막지 않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좀 다 만나보고, 그리고 먼저 관계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좀 선택을 하는 편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말하는 선색 후만이네, 그지? 네. 오, 그, 부럽다. 언니 딱 보잖아. 하나를 알면 끝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가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너무 남자 복이 없다. 그지? 제가 사실 두 번 이혼을 했거든요. 일거종사는 안 돼, 언니야. 그래서 처음엔 만날 때 너무너무 좋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만나면 무조건 다 좀 맞춰주고 다 좀 해주는 스타일이고 제 목숨까지도 맞춰서 사랑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1, 2년 있다 보면은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또 실패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일단은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일단 좀 결정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두 번 실패하고 나서도 좀 이리저리 주변에 좀 사람들이 운이 좋게 많이 있어서 만나봤는데 또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나는 다 해줬는데 먼저 헤어지자고 하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먼저 만남보다는 일단 좀 잠자리를 하고 나서 언니 잠자리가 다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자 우리 기준님이라고 얘기할게요 이제는 기주님이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라 본다. 이건 점을 떠나서 내가 상처는 상처이고 너무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아까 남자 보고 없다 그랬잖아. 진짜 인연이 있거든 언니한테. 근데 내가 너무 탁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 자, 너무 얽히고 설켜 있거든. 걷어. 정리할 거 정리해. 언니가 잘하고 사는 거는 맞아. 현모양처야. 하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내 사람이 되고 나면 꼭 밀어내는 그런 살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진짜 다 해주는데 그러고 나서 자고 나면 다 떠내는 그런 사람들만 그게 뭐 살들은 잘 모르지만 자궁살, 무은살, 무은살 있더라. 남자를 밀어내는 그런 기운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언니한테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잠만 자서 내가 그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잠을 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언니가 내 사람이 되고 나면 집착 아닌 집착도 있고요. 네. 언니의 성격도 성향도
바뀌어야 돼. 성향은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성격 자체가 내가 한번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 또 뭔가 가겠지라는 그 내가 강박관념이라든지 그 옛날 걸 자꾸 떠올리면서 과거에 자꾸 휘어져 있단 말이야. 휘말려져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진 않을까 저러진 않을까 괜히 걱정만 먼저 앞을 서가지고 있단 말이지. 불안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은 새롭게 만났던 남자들 잠을 먼저 잤든 뭐 만남을 먼저 했든 그건 언니가 뭐 선택해서 간다니까 그 나쁘다고 할 순 없어요. 관계에 가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언니가 언니의 마음을 다 내리지 못한다면 그 벽들 쌓아놨던 그 벽들 언니가 쌓아놨던 결계 그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지 않고 처음 바닥으로 순수하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언니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야. 정말로 내가 하고 바라봐지는 그 사람이 그리고 나를 향해서 엄청 잘해주는 사람 모든 남자들은 내가 한번 먹기 이전에는 안 그랬나 언니야. 모든 남자들은 다 잘해준다. 하룻밤 자고 나면은 내게 됐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다더라. 남자들은 내가 남자의 마음을 몰라서 한번 물어봤다. 남자들한테 남자는 한번 내가 몸을 줘야만 내 거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왜 이랬거든. 뭐 사랑이 뭐 그런 걸로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더라. 남자의 본능이 했듯이. 근데 그렇게 됐는데 내 거다 해서 또 잘해주려고 하는데 언니는 집착 아닌 집착을 하고 이러진 않을까 저러진 않을까 제가 또 도망가진 않을까 그 걱정으로. 맞아요. 걱정은 조금 접어라 언니야. 그 대신 내가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사람한테 후회 없이 사랑을 하면 내가 이별을 하더라도 후회 없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놓아줄 때도 쿨하게 놓아주겠지. 그렇지 않아? 그냥 계속 그게 상처로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상처를 빨리빨리 씻어내야지. 그잖아. 근데 그게 어렵겠지 당연히.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또 남아있는 여운 그걸 털어야 돼. 아직까지 언니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고 싶어하지 주려고는 안 했거든. 그지? 그러니까 원 없이 사랑을 해라 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 해주는 걸 원하고 있지 말고 내가 해 버릇하면 하고 이 사람도 변할 것이고 이건 선색 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니야 한번 자보고 이거는 언니의 그 상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지? 자고 나서 이 아가 잘해줄란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 같아. 그건 내려. 그건 나쁜 거야. 그건 그 뭐 소위 말한 장녀들이 맞다 이가 몸 파는 그거밖에 더 되냐. 오히려 그쪽에 이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더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욕먹이지 마라. 언니 스스로를 너무 바닥으로 만들지 마라. 안 그렇나 높여야 돼. 자존감도 그렇고 언니 자신도 그렇고 그지. 나를 너무 낮춰버려. 다 닫고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조금 마음의 문을 여세요. 결계를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리고 쓸데없는 사람이 아닌 그런 쓸데없는 사랑이 아닌 그리고 내가 바라는 사랑이 아닌 언니가 조금 원 없이 영원한 건 없다. 원 없이 후회 없이 사랑을 하면 진짜 인연이 언니는 나타난다라는 거. 내 진짜 인연이 있을까요가 언니는 지금 궁금한 거거든. 계속 여쭤보고 싶었는데 내 진짜 인연은 있어요. 내가 진짜 인연을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렇게 흐린 정신이라든지 흐린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한테 쓸데없는 악인들은 조금 젖혀서 그렇게 긴 줄로다가 문 열어서 가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인연이 있어요, 언니. 알겠죠? 인자 마음 막 넘어가지고 뭐 한창 때다, 언니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라 이게 아니다, 언니는. 진짜 인연이 있거든.
그리고 나한테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다가 희어 감아줘야지. 그지? 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인연들 버리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언니. 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좋겠다! 남자친구야가 많아도 그건 조금 부럽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연, 좋은 인연 만나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언니가 살아가면서 꼭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건 없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잖아. 그죠?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시면서 후회 없이 내가 진짜 먼저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내 진심을 다 알아서 진심머리에 다가와주고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 진짜야. 네. 그렇더라. 알겠죠? 네. 화이팅. 말씀 듣고 바꿔서 살아볼게요. 네. 힘들면 얘기해요.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